와,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형아, 그 커팅 좀 부탁해. 그래서 이거를 들고 뼈대로 저기서 갖고 와서 잘라. 뼈대로. 그 집에서도 약간 고주망태 된 적 있어? 너 맨날 서울 오면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빅스텡 놀러 오면 대리를 항상 불러가거든요. 집에까지 갈 수 있으려나 항상 걱정을 해. 아니, 집에서는 제가 술을 안 마셔. 아, 그래? 혼자 술 마시는 거. 근데 저희 본인이 항상 하는 말 있어요. 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항상 혼자 술 마시는 사람 조심해. 혼자 집에서 깡 소주 마시는 사람 조심하라고. 재준이가 또 어떻게 보면 장점이지만 단점인 쓸버릇이 있잖아. 돈을 막 뿌리잖아. 돈을 막 줘버려. 뭘 뿌려요? 언제 뿌려요? 아니, 뿌린다고. 한나 씨, 석관 씨. 아, 그것도 한 달에 뭐 두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인데 뭘 뿌려요? 아니, 보통 안 하거든. 아니, 왜냐면은 제가 거기서 빅스텍 가면 술을 많이 마시니까 바쁜데 계속 제가 막 제 콕 괜찮아요 하는데 그러니까 미안해서 이제 그냥. 역시 이제 팀 문화가 되게 정착이 잘 돼 있는 것 같아, 마인드가. 미국에서 팀 문화가. 이렇게 바베큐 파티는 보통 손님들이 오시거나 이렇게 먹나요? 빨라요. 그럼 보통 이제 평일날 이런 거 안 하고 밥 먹을 때는 그냥 일반식? 우리 배달이 안 된대요, 여기는. 맨날 끼니를 어떻게 챙겨 먹는지. 아니, 아침에 항상 똑같아요. 아침에 항상 건강식, 그냥. 아침에 건강식. 간 안 돼 있는 거. 소금, 뭐, 설탕도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 블루베리, 견과류, 토마토, 콩국물, 계란. 이렇게 다섯 개 먹고. 약간 성공한 그런 CEO처럼? 그런가요? 그냥 건강, 건강 생각하면. 근데 이제 점심, 저녁은 제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요. 그리고 하루에 원래 세 끼 먹는 거보다 다섯 끼 나눠서 먹는 게 조금씩 먹는 게 더 좋아요. 맞아. 한 번에 많이 먹으면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점심, 저녁은 그냥 뭐, 찌개, 밥 있으면. 아니면 뭐, 피자. 밥 먹고 싶은 거. 마켓컬리는 오거든요. 마켓컬리에 5분 데워 먹는 거나 그런 거 먹고 귀찮으니까. 그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빨래랑 다 해주신다면서 내가. 아까 빨래는 너가 직접 안 했더니 엄마가 해줘야지 그러니까 마마보이 기질이 좀 있으니까 여성분들 참고해주세요. 근데 그 마마보이랑 마마보이는 약간 엄마 말 다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마보이가 뭐예요? 나는 엄마 이거 해줘. 나는 일방적으로 엄마보다 그 권위가 높기 때문에 딱 엄마, 딱 엄마가 여자면 딱 이거 다 해야지. 엄마 하고 딱 용돈 딱 내 손 딱 주고 해줘. 내가 2인자예요 집안에. 아버지가 1인자고. 근데 내가 생각하는 마마보이는 엄마 말만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그러니까 이것도 마마보이인 거야. 난 모르겠어. 그거는 이제 페륜아? 나는 페륜아인가 그냥?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엄마 이 여자 어때? 이런 게 아까 마마보이 극단. 나는 거의 혼자 20년을 살았으니까 남자 혼자 빨래도 내가 넣고 돌리고 널고 이거를 얼마 전에 하는데 너무 싫은 거야. 이걸 너무 오래 했다.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그러니까 뭐 빨래 때문에 결혼하려는 건 아니지만 빨래 때문에 결혼하려는 건 아니지만 맞잖아요. 아니 빨래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었어요? 뭘 빨래 때문에 결혼해. 빨래 때문에? 디시워셔. 그렇게 함께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형, 저 술 좋아한다 어떡해요? 이해 안 돼요. 와이프 메테리얼 이해 안 돼요. 와이프가 술을 좋아한다? 뭐 좋아할 수는 있는데 내가 안 마시니까 아마 안 마실 거야. 싸울 때마다 술로 풀어야 돼. 열받아서. 와, 그러는데도 스팟이다. 그럼 너무 못 만날 것 같은데? 어렵네. 근데 여자가 나를 정말 생각해준다면 술 안 마시겠지. 그거 마시는 거 싫어할 텐데. 살짝 우리가 꼰대 기질이 있는 건가? 그냥 넌 개꼰대, 너는. 아, 형은요. 근데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자. 와이프가 담배 피지 말래.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자가 뭐 하지 말라는 건 나는 약간 여자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자가 뭐 하라고 하지 말라 잔소리 하면은 약간 대가 막 약간 집안이 망하는? 생각이라고 진짜. 그럼 저랑은 상관없는 발언입니다, 여러분들. 와이프가 챙겨준다고. 자기야, 뭐 옷에 뭐 좀 묻히고 먹지 마. 이런 건 좋지. 자기야, 저번에 이렇게 모임 나갔을 때 술 너무 많이 마시고 이런 말 하지 마. 한 번 하는 건 좋아. 근데 이제 그걸 계속한다. 틸트 오는 거죠. 근데 이제 남자 하는 일에 있어서 약간 훈수 둔다? 짜증낸다? 이거는 좀 약간 레드플래그지 않을까? 오빠 이건 쓰리백 해야지. 그러니까 폭발로 찌면 맞아. 오빠 거기서 그 킹스 왜 꼴대? 이러면 이제 약간 틸트 오는 거. 폭거치는 여자는 못 만나잖아. 그치? 절대 안 돼서. 그러니까 저는 안 돼요. 나도 안 돼. 이유는 뭐예요, 형은? 그냥 아까 전에 거기서 킹스로 꼴대 왜 했어? 이거 듣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싸움도 너무 많이 봤어요, 그쵸? 근데 사실 약간 밤하면 여자한테 그런 것도 안 따지거든, 사실. 어렸을 때 안 따졌지, 연애할 때는. 근데 결혼할 땐 따져야 되잖아. 어쨌든 결혼 문의해 주십시오. 빅스텍도 같이 해봐요. 결혼정보업체 같이. 빅스텍이랑 결혼정보업체? 콜라보. 결정사에서 여자의 특이사항이요. 취미 홀덤 사잖아? 바로 그냥 바로 빠꾸야. 그리고 형 이제 우리가 안 되는 여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결혼하면 안 되지. 결혼했을 때 이제 성격 어떤 성격이 좋더라? 어떤 여자라고 해?
아 근데 진짜 모르겠는데 결혼하면 완전 다른 얘기여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연애할 때도 옛날 같으면 뭐 여자들 이런 하잖아 뭐 나쁜 남자 싫어하지만 착한 남자는 매력 없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잖아 막 네. 근데 결혼해서도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매력도가 계속 있을 수 있나? 약간 난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 그래서 결혼은 현실이야 어쨌든 매력도가 떨어져도 이 사람이랑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내가 어떤 사람 너무 사랑해서 아, 이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했지만 아까 말대로 콩깍지가 쓰였어 그래서 결혼했어 근데 콩깍지가 결혼에 벗겨졌어 그러면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어떤 여자랑 결혼해야 될까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 좋은 건 그냥 나를 좀 리스펙해주고 사랑해주는? 아 저는 근데 진짜 현명한 여자가 내 인생에 현명한 여자는 연애했던 사람 중에 내 생각에 현명한 거 두 명밖에 없었어 몇 명이랑 연애를 하셨죠? 전체 표본을 얘기해 63명? 63명 근데 진짜 돌이켜보면은 찾기 힘들다 그러니까 그냥 유니콘인데 우리가 그 유니콘을 찾는 게 목적이야 그럼 벌써 유니콘을 두 번 놓친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게 우리의 또 숙제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딸이 있다 어떤 남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면 게으른 사람 안 되고 왜냐면은 게으르잖아? 비관적인 비관적인 남자 이러면은 남자는 살다 보면은 우여곡절이 다 있어 성공할 때도 있지만 한 번 뚝 떨어질 때도 있어 근데 성공할 때는 누가 다 잘 나가 근데 떨어졌을 때 이제 남자들 차이가 나오는 거야 거기서 이제는 주저앉고 게을러지고 아 몰라 막 비관적이고 이런 남자는 졸라 위험한 거지 왜냐면 다 우여곡절이 있는 거야 그러면 포커플레이어를 만나야겠다면 다운스윙 왔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되는 거야 어 그치 그리고 남자도 딱 봤을 때 여자들이 남자랑 데이트를 하다 보면 남자와 그 사람의 남사친들 있잖아 그 무리들을 잘 봐야 돼 그 무리에 반란 까진 애들이 많다? 피해야 돼 그런 남자 그리고 그 남자가 주변 남사친한테 의리가 없다 그것도 졸려 왜 또 내가 나한테만 의리 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그게 지금 님하고 그 여자랑 조금 뭐 어떻게 잘 돼보려고 잘해주는 것 뿐이지 자기 남사친들한테도 소홀히 대하고 친구가 별로 없고 뭐 끈끈한 친구가 없고 친구가 많은 건 상관이 없는데 끈끈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의리가 없다? 누가 봤을 때? 레드플래그입니다 그 남자의 레드플래그입니다 그거 그게 이제 나중에 다 나오고 그 나중에 결혼하면 그 여자 와이프 부모님한테도 존나 못할 거고 의리도 없고 자기 부모님도 못할 거고 안 돼 근데 누가 보면 한번 갔다 온 줄 알았어 말하는 거 보면 아니 그냥 뭐 난 이런 친구 연애 박사 줄 알았어 아니 그래서 여자한테도 연애 상담을 많이 했어 여사친은 근데 이제 힘들었을 때 결국 내 편이냐 아니냐 그런 것들을 좀 봐줘야 되거든 맞아요 그게 진짜 난 크다고 생각해 포커플레이어 결혼하기 힘들겠지 왜? 그걸 이해시키기 힘드니까 현실적인 거잖아 네. 어쨌든 내 남편 포커예요 뭐 장인장모한테 얘기하고 했는데 그래도 좀 성공한 포커플레이어입니다 했어 왜? 뭐 돈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지 내 남편 지금 포커플레이어야 근데 뭐? 포커플레이어? 카드 치는 사람이야? 근데 한 30개 있어요? 30억? 그래 훌륭하고 그랬는데 다운스윙 왔어 그때 또 상태를 봐야지 네 맞아 근데 뭐 거기다 우리 오빠는 잘 핸드했으니까 다시 할 거야 타짜처럼 내려갈 때 있으면 올라갈 때 있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힘이 나겠지 근데 아유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개물렸네 아유 이러면서 하면 또 머리 아프고 근데 그 이 사람이 나를 진짜 리스펙하고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 모든 일이 바로 포지션 청산 왜냐면은 뭐 막 부자였어 돈 많다가 갑자기 다운스윙 왔어 힘들어졌어 근데 이제 자기관리 잘하는 사람이면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게 만들진 않겠지? 어쨌든 우리가 경험이 그 프로 정말로 프로들이라면 뭐 힘들 때 쉬어간다던가 뭐 여러가지 했겠지만 사람 일 어떻게 모를까? 근데 내가 힘들어졌을 때 내 편이 되어줄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필요한 거지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내 전화 화이팅 화이팅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과 애들 다 떠났어 지금 너 여성분들 다 떠났어 지금 아니야 근데 여성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얘기해줬잖아 어떤 남자 조심하라고 이런 남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잘하시는 거 같아 그럼 이러고 얘기해볼게 나는 괜찮은 남자인가 여성에게 뭐 얘기 못하고 있다고 지금 다이렉트로 안 나오잖아 너는 괜찮은 남자인가? 우리가 신랑감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전 괜찮은 남자인가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없어요 그 정도 아직은. 내가 생각하는 상품성이 높은 탑티어 10% 안에 드나 탑 5% 10% 안에 드나 내가 지금은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아닙니다가 아직은 붙어 있습니다 포텐셜은 이제 님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남자를 만날 때 왜냐면 재벌만 만날 그 재벌들 자기를 안 만나주는데 어떻게 만나 근데 그러면은 이제 세컨 옵션은 그런 포텐셜이 있어 보이는 남자인가 아 지금 예를 들어 뭐 식당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건 뭘 하건 그냥
이 사람을 생활 패턴을 보면 대충 나오잖아. 이게 부지런 사람이면 나중에 성공할 사람인지 아닌지. 아 이런 남자면 그냥 내가 믿고 20년 뒤에 포텐셜을 보고 10년 20년 뒤에 살 수 있겠다. 그게 이제 세컨 옵션이지.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 난 어차피 보호장법 사장이잖아. 아니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야. 이미 성공했잖아. 근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일단 형 진미평양냉면처럼 잘 보이잖아. 진짜 말 걸리는 폭과 팝계의 진미평양냉면이라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들어봐봐. 그냥 매장을 하나 해서 돈을 버는 건 어차피 한계가 있어. 아무리 많이 돈다고 손님해도 이미 이거 한계가 있다고. 더 이상 더 벌지는 못해. 아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장사가 안 됐을 때 그럼 와이프도 힘내. 장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우리 코로나 때 다 뒤졌는데 막말로 코로나 때 토너먼트 그때 상금 안 벌었으면 버티지 못했어. 난 그때 그쵸. 다 손가락 빨고 있었던 거지. 운이 좋은 게 있었어. 근데 이제 빅딜 하나씩 늘려 나가잖아. 그러면 솔직히 그거에서 돈을 얼마 벌지 모르겠어. 빅딜 매장을 확장해가지고 막 거기서 어떤 거 이걸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얼마 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까 전에 이게 내가 이거 오래 했으니까 이게 포텐셜을 터뜨리고 싶은 거야. 어쨌든 확장으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그래서 나는 이거를 계속 지금 하지만 아직도 내가 이거에서 돈 얼마 벌지 정확히는 몰라. 나 처음 했을 때 내가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 이걸로 돈을 얼마 벌겠다는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확실한 거는 내가 돈을 얼마 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돈이 쫓아와. 내가 거기에 그냥 미쳐있으니까 잘해야겠다 잘해야겠다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 내가 만약에 얼마를 벌지 모르고 확장을 했는데 그 금액에 도달하지 않으면 실망감이 얼마나 있을 거예요. 나도 이번에 되게 큰 도전이었지. 아니 나는 32살 때 연기를 그만뒀으니까 저 돈 하나도 없었거든. 아니 연기하는 사람도 힘들지. 맨날 오디션 보고 뭐 하고 있는데 32살에 그만뒀고 그러면 이제 뭐 벌어먹고 살까 고민하겠지. 그래서 35세 빅스텝을 시작해서 지금 40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한 이미 거야. 그러니까 이미 풀을 하셨네요 형은. 뭘? 힘들 있어 항상 답을 찾아낼 줄 아는 남자. 연기를 그만뒀는데 어떻게든 답을 또 찾아서 사장님이 되는 또 했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런 걸 보여준 남자는 이제 나중에 빅스텝이 뭐 안 돼도 이 정도 남자면 또 다른 길을 또 찾을 수 있는 남자겠구나라는 이미 그 증명을 해냈네요. 내 여자 굶기진 않겠지? 뭐 그런 네, 거지. 뭐 그렇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배우자를 찾고 있습니다로 네. 마무리. 근데 아니 이거 저 궁금한 이거 이제 한 시간짜리 영상 한번 내보내셔야겠다. 왜냐면 여로빠 유튜브에 한 시간짜리 영상이 많이 없더라고. 아 나는 안 돼. 아 이건 할 수 있어요. 아, 이건 이건 안 되면 안 돼. 근데 이거 걱정돼. 근데 저 궁금한 게 저희가 이제 남자 입장에서 고마운 여자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여자 입장에서 고마운 남자는 누굴까? 여자 입장에서 고마운 남자? 이거는 여자를 한 명 데려가야 되지 않을까? 네 우리끼리 생각하라고. 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연애했을 때 아, 이런 남자 진짜 생각나고 고맙더라. 그러니까 똑같이 힘들 때 옆에 곁에 있어준 남자인가? 어 진짜 어렵네. 갑자기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용돈 주세요. 여자 입장에서 남자한테 고마워하는 슈거대디? 야 못 있지. 슈거대디? 못 있지. 한 달에 300씩 남자친구 줬더라. 어 다음 남자 어떻게 만나요? 600 주는 남자 만나요. 아 이거 농담. 이건 농담이고 이거 내가 너무 약간 여자 입장에서 고마운 건 살짝 어머니들 모임에서 안 꿀리게 해줄 때 그런 거 아닐까? 경제력. 근데 이제 경제력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 남자의 경제력이요? 어. 고마울 수 있어. 아, 고마워. 아 이거 어렵네 이게.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우리도 형이랑 저도 토너 누가 스테이킹 큰 토너 스테이킹 해주면 고맙잖아요. 고맙지. 어. 여러분 스테이킹 좀 해주십시오. 저 나도 해주세요. 어. 아니 뭐 싫어. 스테이킹 해준 사람 제일 고맙지. 나도 WSB 한 번도 못 나와봤거든요. 돈 없어서. 나 그거 막 한 번만 나가보고 싶거든요. 제가 80% 지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주면 80, 아니 90% 드릴게요. 10%만 가질게요. 연락 주십시오. 저희 둘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부호형들의 제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하는데 저런 쟤들은 뭐 여자 구한다면서 만불 천만 원도 없나? 근데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가긴 해야지, 우리도. 형 먼저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아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는 뭐야. 아 갔다 오세요. 갔다 오는 거는 뭐야. 아 오세요 말고. 아 가세요라고. 아 가세요. 가세요. 갔다 오세요. 오시진 말고. 조금 이제 너무 이제 포커와 관련 없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포커를 좀 섞자면은 한국 포커 씬에 알려진 프로들 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이 별로 없네요. 생각해 보면. 많이 없는 것 같아. 임유한님이랑 홍진호님 빼고는 없. 있나요? 우리가 뭐 아는 사람들은 그 포신전에 뭐... 나왔던 사람, 아 라드님 있고 그 세 명, 세 분밖에 없네요? 포신전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어 그렇네 없네. 진짜 없다 많이 없는 건데 근데 포커 치면 사실 연애는 하겠지만 결혼할 정신이 없을 거야. 아 저는 궁금하네요. 그러면 그 많은 프로분들이 지금 결혼을 안 한 게 프로 포커 플레이어라는 직업이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 걸까? 아니면은 프로분들이 그냥 결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걸까? 만약에 둘 중에 고르라면은 후자라고 생각해. 나는 충분히 그들이 결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아니 난 진짜로 내 친구 중에 그 다니엘 디 스몰크비치라고 탑 플레이어 있어 지금.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해. 독일 친구인데 너 결혼 안 해? 했더니
결혼하면 한국말 좋아하거든? 결혼하면 마이너스야. 아, 마이너스 그러니까 AV야. 안 하는 거네. 마이너스 AV야. 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뽀뽀가 남자... 너무 좋대. 걔네 뽀뽀를 너무 사랑하고. 뽀뽀 친구는 이해해주는 여자 많을 텐데. 왜냐면 우리가 그냥 콘만 놀러가도 맨날 남녀 커플 오는 거 보면은 결혼 자체가 마이너스 EV라고 하는 거 같아. 얘기하는 거 아니지? 직업으로 뽀뽀를 치는 건 아니지. 법에서 보는 건 시민생활이야. 아니 나는 그래도 차은우가 뽀뽀 플레이어 한다. 결혼 못할까? 뭔 소리야 갑자기 차원을 왜 나와? 아 너무 극단적이네요. 갑자기 뭔 소리야? 아, 외모 지상주의야? 아 미안 그러면은 아 외모 말고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포커 플레이어 전업한다. 그러면 재산 많으니까 당연히 오겠지. 아 어? 그런 건 당연하지. 그냥 네. 우리가 순수하게 뭐 하시는 분이야? 포커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럼 무조건 반감을 하겠지. 어? 위험한 거 아니야? 베리언스가 좀 큽니다. 어? 불안정한 거 아니야? 아직 밑방식이는 좀 근데 그런데 미드에서 놀고 있습니다. 일반 여자들은 베리언스 나 뭐다 이러고 어차피 못 알아듣잖아요. 아니까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까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포커 플레이어인데 제가 아직 블라인드 천천 쳐요. 하루에 30벌이 근데 윗방 갈 것 같습니다. 네. 하면 누가 승낙해 주겠냐고. 근데 왜냐면 그 베리언스라는 단어를 불안정성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잖아. 그치? 불안정하다. 어, 이 사람 좀 불안정하다. 네.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닌데. 근데 형이 옛날에 미국 영상 QJ랑 둘이 갔을 때 그때 어떤 네 명이서 그룹으로 다니면서 포커 치는 전업 애들 인터뷰한 거. 어, 잔디밭 앉아가지고? 네, 잔디밭 앉아서. 내가 그 영상 기억나는데 형이 그 말 하니까 그 중에 자기 선생님마다 그만둔 애 있는데 아, 누가? 결혼하려고 하니까 빠꾸 먹었다고, 불안정하다고. 근데 여자들은 그 안정성을 추구하니까. 맞아, 나도 장사하는 사람들도 안정성이 보장돼 있진 않다니까. 맞아요. 막말로 아까 전에 진미 평양냉면은 보장돼 있어. 내가 봤을 때 그런 가게를 만들려고 우리는 장사하는 거야. 그치? 고트를 만들려고?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프로 포커 플레이어들이야. 어느 나라나 내가 봤을 때는 보면은 프로 포커 플레이어들은 여자를 만날 수 있어. 당연히 결혼할 수도 있고. 근데 그분들도 아마 눈이 높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직장의 여자를 원할 거기 때문에 원하겠지? 왜냐면은 내가 리스크 있는 종목을 하다 보니까 내 와이프는 좀 더 만족적인 수입을 가져. 그럼 이제 프로 포커 플레이어니까 자산이 좀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남자 능력으로 따지면 좀 탑티어 10% 안에 들 거 아니야. 그 나이에 비례해서 그러면 자기도 그게 있으니까 나도 반대로 더 완전 안정적인 직장 여자를 찾고 싶으면은 뭐 은행원, 약사, 대기업 여자 이런 여자를 추구할 텐데 이런 여자들은 제가 봤을 때 포커 플레이어 직업 안 맞나. 내가 이제 트라이톤도 갔었잖아. 가면은 탑 플레이어들 결혼해가지고 뭐 스판치드 이기라는 거 이러는데 아이 데리고 오고 와이프 데리고 와. 아빠 저기서 10만불짜리 게임하고 있는데 막 애기 달려와서 안아주고 막 그래서 속으로 행복해 보인다. 이거 좀 다르지 않을까? 어? 그 사람들의 장황과 그 사람들이 어쨌든 스테이킹 받는 뒤에 있을 건데 스폰서들이 그런 것도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복한 과정이 나오는 건데 일반적인 포커 플레이어들은 그런 게 갖춰지지 않아서 훨씬 더. 근데 최 포커 플레이어들은 포커룸 따라서 막 그러니까 나라도 막 옮기고 막 어디에 몇 달 어디에 몇 달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아무래도 가정을 꾸리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 아니 근데 결혼하면 대부분 다른 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 예전 포커 플레이어들 중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결혼하면은 왜냐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그라인딩이잖아. 그냥 먹고 사는 정도야. 라이프 체인징 머니가 될 수 없잖아. 은전히 가가지고 좋은 페이들을 만나서 맨날 빡게임 해가지고 우리가 확 뱅크롤이 뛰지 않는 한은 저 말 그대로 꼭 먹고 사는 정도라고. 그랬을 때는 그냥 다른 일을 택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 윗방에 못 올라갔을 때 그런 것들. 근데 결혼 안 하는 대표적인 축구선수 호날두 있죠. 호날두 아 자산 너무 많아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도 안 하죠. 아이도 몇 명 있는데 결혼은 마이너스 EV라는 걸 직접 증명하고 있지 않나. 호날두는 뭐 유튜브 채널 하루 만에 1500억 벌었다 그랬나? 호날두 아니에요. 호날두 그냥. 호날두 번대점살 돼야 되는데 호날두도 얘기하고 있다 지금. 형 지금 이지 카니에 웨스트 선수 있잖아요. 초청 한번 해요. 빅스텝 건대적으로 말하지도 안 손해져요. 너부터 오면 돼. 너부터 재준이부터 오면 됩니다. 재준이부터 오면 되고 건대적 오프라인 못 거잖아. 아니 그거 봐봐요. 제가 빅스텝을 가는 이유가 제가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가잖아요. 만약에 건대점은? 건대점 빅스텝은? 건대 대학생 여자들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친구들이랑 앞으로 건대에서 약속을 잡을 거지. 건대점에서 만날 수 있는 갬블러 스토리 함께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건대점이 잘 돼야지 앞으로 이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 좀 중요하거든. 확장도 많이 또 계속 해야 되고. 아 그리고 자영업자의 안정성을 따져보려면 간단합니다. 은행 가서 대출 심사 받으면 돼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떼고라고 하는 게 딱 있거든요. 그거 떼가서 은행에서 얼마 나오나 보면은 아 얘는 어떻게 해도 약간 평 진미냉면이다 보면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아니 근데 난 진짜 신기한 게 예전에 대학교 때나 졸업하고 연기할 때는 대출을 받고 싶은 거야. 300만원 500만원이라도 네. 왜냐면 그거 쓰면서 어쨌든 계속 오디션도 보고 했으면 네. 좋겠으니까 네. 죽어도 안 나와. 맞아요. 해봤자 100만원 나오거든? 네. 근데 요즘은 그냥 전화와 돈 빌려주겠다고 서로.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 이 새끼들이 눈치 존나 빨라 은행도. 그치? 아니, 기업인데요. 왜냐면 주거래 은행은 이미 어차피 전표 다 찍히잖아요. 서로 돈 빌려주겠대. 형 그러면 주변에 트레이더들은 형이 아는 트레이더들은 결혼을 다 했어? 트레이더들의 결혼 비율 성공한 트레이더들? 어. 다 했어. 다 결혼하고 응. 다 다시 한두 명씩 있어. 그래서 내가 항상 꿈이 그 형들처럼 너무 멋있어. 아직까지도 의리게 그 형들도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그걸 운영해서 네 명이서 끈끈이 배신 안 하고 그거 되게, 그런 사람 찾는 것도 되게 어려워. 배신 안 하고 같이 한 고를 향해서 10년 20년 바라보면서 비관적이지 않고 으쌰으쌰 하면서 끝까지 가는 친구 그 사람 찾는 거는 그것도 천운이야 내가 봤을 때. 형 배신하지 마. 알았지? 갑자기 잘 돼가지고 배신하지 마. 나중에도 이거 고기 구워줘야 돼. 그래서 그 형들, 아 뭐 속사정은 난 모르겠지만 그냥 겉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이번에 콘서트도 열고 할 때 다 가족들끼리 오고 아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지. 자식들도 있고. 자 오늘 여러분과 사람을 만나다 양평에서 집안 잘 만나서 부자처럼 살고 있는 아니 우리 이제 포커하면서 트레이더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포커 콘텐츠적으로는 또 가장 핫한 채널이고 그가 그는 어떤 생활을 할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나도 한번 놀러 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를 지내봤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 고맙습니다. 놀러 와주셔서. 스테이크도 어땠어요? 스테이크 너무 맛있어. 괜찮았죠? 스테이크도 너무 맛있고 집도 너무 좋고 힐링하고 가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항상 얘기하잖아. 결혼에 대한 얘기도 했고 네. 우리가 혼자 산지도 오래됐고 포커를 계속 좋아할 거고 한인님도 네. 열심히 하겠지만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한번 빅스택에서 이 만약에 사람들이 반응이 좋으면은 더 그런 사회적인 얘기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얘기를 더 듣고 싶어요 하면은 다음에는 이제 그 빅스택에서 포커 플레이어 여성 두 분과 형이랑 저랑 이제 건강한 토론 세션 한번 토론이던 뭐 같이 동의하는 부분이건 그 남녀 관계에 대해서 뭐 포커 씬의 남녀 관계거나 뭐 어떤 그런 이제 재밌는 얘기를 좋아하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여성 두 분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게 싫다 오늘 탁 치고 그냥 포커나 쳐라 포커 채널에서 그러면 이제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는 걸로. 어쨌든 오늘 이제 일요일이어가지고 요즘에 이제 너무 바빠서 빅스택이 못 하는데 근데 너 나갈 수 없어요. 건대점 이제 오픈하니까 네. 시간 내서 한번 오도록 합시다. 최초에 그걸로 해주세요. 어떤 거요? 집에서 바쁜 사람들을 위해 대리 아바타 포커 치는 서비스. 노트북 한 개만 되는 거 아니야? 아바타 포커. 네. 핸드폰만 있습니다. 아바타 데이트처럼 네. 아바타 포커. 거기다 레이스에 이러면서 네. 이렇게 외롭습니다. 양평에 혼자 이렇게 큰 집에 살면 이렇게 외로워요, 여러분들. 재준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면 되겠고 아무튼 이제 마무리 인사하면서. 네. 마무리 인사 너 뭐였지? 캐시 게임 보이가 뭐야? 아모링. 근데 게임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맨날 뭐 캐시 게임 보이 이걸 왜 하는 거 어떠지? 그리고 토너호구. 자 우리는 더 재밌는 콘텐츠로 각자의 채널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모링. 바이바이.